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민주당은 총선에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뭐 민주당만 걱정이 많겠습니까? 문재인 아주 멘붕입니다. 결국에는 이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애국세력과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총력전에 돌입을 했다는 얘기 오늘 전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내부 분열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전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낙연과 이해찬이 내부로부터 분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옥현 대전 서구을 예비 후보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출연했습니다. 지금 최근 소식을 들어봤더니 예. 대전 서구을의 경선에 선정이 되셨다고요? 예, 이제 본래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서초 갑 당협위원장을 2년간 넘게 했고 또 국가안보위원장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전략공찬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우리 서초 갑 지역 내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전 서구 을 지역으로 경선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3명이 경선 대상자로 당에서는 발표했는데요. 예. 최종적으로 이 경선 붙인 거 공관의 결정이 잘못됐다. 예. 그래서 한 명이 전격적으로 경선 불참을 선언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하고 둘이 이제 경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예. 어찌되었든 또 지역 기반이 충청권이시니까 예, 대전이라고 하더라도 해볼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거기도 제가 서초가 당협위원장 2년간 털을 닦은 것처럼 대전 서구을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으로서 부지런히 뛴 지금 경선 참여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써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도 충남 서촌이 고향이고 예. 또 대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은 곳이에요. 처갓집도 그쪽에 있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홀로단신 불과 경선이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주변에서 전부 다 가지 말라 그래요. 네. 예. 그렇지만은 현재 대전 서구 을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막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대전의 신시가지입니다. 신정치 네. 1번지. 말하자면 구 도심에 있던 모든 관청들이 새롭게 서구 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전 충청권의 정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입니다. 예. 그쪽에서 대전 서구 지역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그래요. 반 문재인, 반 박범계. 그런데 현재 대전 서구 을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 갖고는 박범계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강한 결단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이 투쟁 능력 배짱,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파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후보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속 좁고 마음 좋은 후보 갖고 감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 이겨낼 예. 수 있느냐? 예, 예. 부족하다. 예. 이런 민심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평생을 공직자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상명하복 정신이 강해요. 예. 한 명이 대전 쪽에서 포기한 분도 오랫동안 대전 지역 정가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분이 불공정하다고 포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생각을 달리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다. 그래서 사직생의 각오로 경선에 참여하기로 어제 결정을 하고 어제 오후 내내 선관위에 가서 등록을 마쳤어요. 아, 예, 예. 정말. 대전 시민, 서구 시민들이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예. 말하자면 예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가 국회에 한 명이라도 더 나가야 되는데 본선에서 박범계 의원을 정말 꺾을 수 있는 강한 투쟁력과 전투력을 가진
이런 사람을 대전 서구 시민들이 저는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의식이 있다. 이걸 믿고 저는 그냥 홀로 단신 정말 허허벌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총선 굉장히 중요하고 이겨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로 입성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투쟁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박범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인데 그런 사람을 진짜 찍어 누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정책과 전략 면에서는 제가 외교 안보 30여 년 해왔고 예. 또 제가 제 유튜브 방송 전옥현 안보정론을 통해서 지금 한 28만 6천쯤 된 것 같아요. 거의 30만. 네, 그래서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과 계속 투쟁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 세력들이 광화문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또 제가 이 구국단체들의 연사로 초대돼서 또 싸워왔어요. 이런 투쟁력은 대전 서구 지역에 있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회 입성에서도 초지일관, 이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아집 이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서 제대로 된 헌정 질서가 유지되고 무너진 외교안보 파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검증된 인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은 과거와 달리 지역 일꾼의 성격으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된 인물이 중요하다. 예. 내 동네 사람 찍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 총선은 왜? 이거 문재인 정권이 이제 2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다음 대선에서도 강력한 투쟁 정신을 갖고 정책과 투쟁 면에서 거리 투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우리 애국 시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평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경선에 홀홀 단신 뛰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예. 예,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붙었다.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하고 문재인, 말하자면 정권 대 윤석열 총장 간의 대결, 윤석열 총장이 계속 이제 코너로 지금 몰려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전위대로 해서 윤석열 총장과 그 희하의 정권 핵심을 겨누는 여러 가지 수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코너에 몰려왔어요. 이런 몰려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도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수사 사건에서의 어떤 인권 보호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또 국민들의 또 민심의 흐름을 또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총력 대응 체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서만은 윤석열 총장이 쉽게 얘기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정권 행시부를 겨냥하는 유재수 감찰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네. 그다음에 조국 사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저는 예. 대립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법과 원칙적인 말하자면 정상 궤도를 가고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숨을 한숨 쉬면서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떡값 좀 줬다는 것이죠. 그렇죠. 추석 때 명절 때 사실 우리 미풍양속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울 중앙지검에서 안 하고 동부지검에서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여권의 아픈 가슴에 예. 말씀하면 못을 꽂는 것 같이 여권 인사들은 보여요. 예.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도 이 오세훈 사건에 관해서는 서울 해당 지검의 수사를 지켜보는 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선거 그 이 불법 혐의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그다음에 법의 위반 요소 정도 이런 걸로 볼 때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그러면서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애국 세력들에게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게요. 일단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듯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소위 말하는 떡값이라고 하죠. 금일봉을 제공했던 대상들이 경비원 그리고 청소원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라면은 사실 웬만한 분들 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하는 거고 오히려 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도리를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제 미분 양속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액수를 보면 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노모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수시로 이렇게 그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이라든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예. 이 도움을 받는가 봐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고 또 이제 이상한 소문이 나돌아서 그거를 전부 회수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미풍 양속적인 측면을 많이 봐서 검찰에서 오세훈 시장을 뭐 범죄검찰 해보니까 이건 좀 지나치다 해서 예. 오면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 또 여권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무리 해당 지검장이 지휘관이라 하지만 예, 그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서울 그 총 윤석열 총장까지 예. 다 지휘보가 되겠죠. 예. 당연히 그러면 이것이 과연 또 다른 지금 예, 휴면기에 들어간 윤석열 대 여권과의 대결 구도 예. 정상을 가느냐, 정치적으로 비정상을 가느냐에서 일전이 불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낙연과 이해찬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 방송 초기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야말로 많은 비판과 폄훼를 받으면서 만들었어요. 예. 그야말로 얼마나 정부 여당에 꼼수를 부리고 그렇죠.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잃고 이런 상황에서 미래 한국당이 어렵게 창설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민주당이 지금은 자기네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볼 때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 꼼수 부리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이해찬 대표도 정치 구단인데 왜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야 그거 조용히 해. 함구령을 내렸답니다. 예. 조용조용히 하다가 이제 팍 한꺼번에 깔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들통이 났어요. 아. 들통이 나니까 이해찬 대표는 감출려다가 들통이 나고 들통이 나니까 이낙연 공동선대위 뭐 위원장인가 본부장인가 하잖아요. 예. 이분은 아 그거 본격적으로 제대로 검토해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작전면에서 전략면에서 이해찬 대표하고 이낙연 예비후보 간에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예. 자 이거는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뭐냐. 오로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대에 이겨야 되겠다는 꼼수. 예. 국민과의 약속을 헌시자까지 버려지는 민주당의 속성. 네. 왜 조국 사태 국민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났습니까? 위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중성. 이 비례 연합 정당을 창설 문제도 두고도 여권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말하자면 이런 위선적인 측면이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까놓고 비례민주당 가자는 게 이낙연 예비 후보인데 그러면 이해찬 총리가 꼬리를 내리는 거 꼬리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찬 총리가 누굽니까? 강굴 중에 강굴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본인 정치 자존심에 어긋나는 것도 어긋나지만 국민과 약속 속에서 그럼 이해찬 총리도 또 위선 또 뭐라든가 또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을 뭐라고 보겠느냐? 예예. 이 꼼수를 해서 살아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꼬마 2중대 3중대 야합 세력들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지금 또 일대 갈등이 불가피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예.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이 누굽니까? 아주 민주당의 대변인 중에 대변인이잖아요. 예예. 그 유시민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민주당 이거 저 비례 민주당에 끼면 안 돼 연합정당에. 예.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예예. 이게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쩌든지 간에 이기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여기에 유시민의 이 한 방이 말하자면 또 이낙연과 이해찬 두 명의 이 갈등이 총선 국면에서 또 다른 내부 말하자면 친문 친노 이 결집력을 강화하기는 커녕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또 우리 애국 세력들과 일전 불사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이런 그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애국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 제대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제가 신의 한수 이제 대전 들어가서 지금 바로 또 그렇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예. 신의 한수 직접 출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방송을 통해서 또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만 좀 여쭐게요. 예. 결국에는 우리는 통합의 길로 지금 가고 있고 황교안 대표도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에 총선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네. 저는 압승할 것이라고 믿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친노 친문 세력들의 결집력, 예.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 우리 애국 세력들의 결집력을 상상을 못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치적 투쟁과 어떤 노선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꼼수, 그야말로 여권은 모든 칼자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가지 방향, 이기기만 하면 된다. 결과에 집중해서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애국 세력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간단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결과가 간단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 잘 지키셔서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곳에다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다가 투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옥현 대전 서구을 예비후보, 예, 조만간에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시청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전옥현의 안보정론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매일매일 라이브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도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혹시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도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1877-1477 정기 구독과 유튜브 회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